팟캐스트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기독교 대안교육이 답이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예요. 저는 일에 대해서 일에 파묻혀서 살고 일 중심으로 살다가 건강도 잃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깨졌다. 그래서 그런 어려웠던 부분도 오늘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두레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학교가 기초를 다져주려면 누군가는 헌신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 일 중심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두레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밤늦게 들어가고 아침 일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주 7일 중에 가족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은 날이 별로 없어요. 1년을 통틀어서 7번? 명절날, 생일날 빼고는 그냥 전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들이었어요. 초2부터 아들이 거칠고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욕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요. 전 욕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툭하면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게 이상하다. 왜 나를 안 닮았을까? 네.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없었는데 얘가 그런 모습이 보이더니 5학년 때 되니까 너무 심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장 아들이 맨날 욕하고 때리면 이 교장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저한테 A를 데려옵니다. 교장 선생님, 얘 오늘 누굴 때렸어요. 얘 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또 제 방에 앉혀놓고 2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막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잘 지내야지. 하여튼 집에 데려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얘 오늘 내 방에 불려왔다. 그러면 또 집사람이 얘를 또 꾸중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막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올 때 깨워서 오면서 넌 오늘은 잘 살아라. 또 얘는 그냥 한 번 잘못하면 네 번 꾸중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꾸중을 하면 애가 바뀌는 줄 알잖아요. 네. 안 바뀌었어요. 네 배를 꾸중 들었으면 네 배로 모범 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더 나빠지는 거예요. 6학년 때 되니까 이 아들이 일반 학교를 옮겨달랍니다. 그래서 놀래고 왜 일반 학교 가기를 원하냐 했더니 축구 선수가 되겠대요. 박지성 선수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두레학교에서는 축구 선수가 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옮겨달라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축구 선수냐? 힘들게 그냥 공부는 하지 했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다른 건 내가 다 엄마 아빠 뜻을 따르겠는데 내 인생, 내 진로는 내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아들 내 아들 맞구나. 제가 저도 어렸을 때 내가 내 진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었거든요. 아, 내 피는 맞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이란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돼야 된대요. 비록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돌아올 줄 믿고 열렬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아빠가 해야 된다. 네. 제가 감동을 받았던 상태여서 그래 해라 밀어줬는데 일반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면서 축구를 적게 되면 다시 돌아라 했는데 이 아들이 축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가 막 1년에 8cm씩 크니까 성장통이 왔어요. 그리고 무릎 치료하러 다니라고 얘가 축구를 제대로 못 해보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얘가 새로운 꿈을 찾았답니다. 아, 그래서 좋았어요. 축구를 안 하니까. 좋았다 그랬는데 꿈을 얘기를 듣고 제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찾은 꿈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대요. 스타크래프트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왜 하필이면 또 프로게이머냐 했는데 이 아들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게 해준다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한 6개월이면 될 줄 알았어요. 밀어줬거든요. 근데 새벽 3시 반까지 게임하고요. 방학 때 11시 반에 일어나면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가?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사각 가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얘가 지내면 내는 괜찮을까? 뭐 등등 걱정을 하면서도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밀어주는데
이제나 끝날려나 하고 기대하는데 심해집니다. 얘는 열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중3이 되니까 학교를 안 가겠대요. 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전국에 300등이 이르렀기 때문에 프로에 올인할 때래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야, 그래도 네가 머리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공부를 통해서 꿈을 꾸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가 머리는 좋아서 암기 과목은 1년 만에 따라가도 영어, 수학, 국은 하루아침에 안 될 텐데 그 영수국만이라도 좀 들자 하고 합의해가지고 지가 중3인데 대학생처럼 영어, 수학, 국어만 집 돕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선생님들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교장 아들이 막 지 마음대로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아들이 집에 가서 게임하다가 텔레비전 보고 이러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때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텔레비전 보다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해 11월 달에 제가 투석받게 됐어요. 투석받으면서 제가 성경 읽다가 제가 회심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성경대도 못 살았구나. 이 아들이 힘들게 지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거는 내 탓이구나. 아이에게 아빠가 없었고 아빠가 집에서도 교장, 학교에서도 교장, 교장만 있지 아빠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석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는 나는 네 탓인 줄 알았는데 아빠 탓이구나.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 저하고 이제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때였는데 아들이 이제 12월 때 저를 찾아오더니 아빠 새로운 꿈을 찾았답니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게임 접는 거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야 내가 네가 무슨 꿈을 꾸든 밀어주마. 게임만 안 한다면 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유세를 보다가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대요. 그러면서 정치인이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오늘부터 공부한답니다. 자, 이 박수님. 게임 접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공부하겠다니까 한 2개월 열심히 공부하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아무리 공부해봐도 한국의 공부는 자기랑 안 맞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찾았답니다. 그게 뭐냐, 네가 뭐 게임만 안 하면 난 다 밀어준다 했더니 이제 연기자가 되겠대요. 배우가 되겠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저 강남에 가면 이순재 연기학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6개월 열심히 연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아빠, 새로운 꿈을 찾았는데 자기가 축구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연기도 해봤는데 공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는 한국의 공부는 너랑 안 맞는다며 했더니 공부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인이 돼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꾸겠다고. 내 자녀에게만큼 이런 교육 풍토를 안 물려주겠대요. 해라 하고 밀어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잡고 나니까 자세가 돼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새벽 3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잖아요. 게임 대신에 공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10월 달에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명지대 1학년 다니더니 아빠, 내가 정치인이 되려고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중에 명지대 나온 정치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 나오더니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문제 이 아이가 수시로 갔는데 정시로 가려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얘가 보니까 중1부터 놀았잖아요. 네. 중1부터 영수국을 놓고 다시 기초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리 공부해가지고요. 올해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 1등급으로 예. 네. 이제 그 지금 이 정시 원서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가 돼요. 문제는 이 아들이요. 6학년 때. 6학년 중1. 이때 제가 믿음을 강조하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나한테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다만 아빠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서 교회는 다녀줄 테니까.
강요하지 말아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니 나는 남의 애를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늘 뒤에서 자라나 관시하고 지켜보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싫은 거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아빠의 그 눈빛, 멀리서 자라나 살펴보면서 째려보는 눈빛, 사람을 잡을 수 있대요.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살피는 아버지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부분을 엮여지니까 싫어서 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진다 했던 거는 안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졌지만 피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아, 저는 육신의 아버지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아내예요, 아내. 제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오니까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날 사랑하냐고 질문하길래 놀래갖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갖고 앉아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이걸 막 설명했어요. 근데 나니까 다 듣더니 내 가슴이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놀래가고 또 설명하고 이게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다가 힘들어서 자고 반복을 하는데 한 10번 정도 이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제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야, 일찍 들어가면 안 되겠다. 늦게 들어가서 아니가 잠잘 때쯤 들어가야지.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전략을 폈거든요. 혹시 저는 이제 이 TV를 시청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혹시 자꾸 늦게 들어온다 싶으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늦게 들어올까? 집이 편안히 않음, 편치 않으면. 집에 들어오는 게 행복하지 않고 편치 않으면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 일찍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일찍 들어올 수 있는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예. 저는 집에 요즘 들어가면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하고 아들이 제가 들어가면 현관 앞에 나와서 박수치면서 맞이해 주고 있어요. 요즘 아내가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지만 또 야간 대학원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제가 세족식을 받습니다. 수고했다고. 그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들어가서 잘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제가 그때는 못 사니까 아내가 한 6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저한테 6년째 되니까 이혼하자 그러셨어요. 그 제가 이혼해 주려고 그랬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날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혼해 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투석으로 밖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 하고 이제 저를 바꿔놓으신 거죠. 저는 그 당시 아내도 문제고 아들도 문제로 여겼거든요. 이 아빠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들도 문제고 이 나처럼 모범 남편이 없는데 이 남편의 이 사랑도 몰라갖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저 아내도 문제고 다 문제로 여겼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읽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성경대로 못 살았구나. 성경대로 못 살아서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어졌고 아내는 아내대로 저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저한테 물었던 게 당신이 날 사랑하냐 물었던 거는 당신이 나를 제일로 사랑하냐 나를 1번으로 사랑하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저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저는 세 번째 사랑했거든요. 1번은 저는 부모님이 1번이었어요. 2번은 어린 자녀, 세 번째 아내였거든요. 아내는 나중에 같이 평생 잘 살 거니까 그때 잘해줘도 되고 연세 많아진 부모님 먼저 챙기고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배신감이 느껴져요. 왜? 1번인 줄 알았는데 4번이거나 3번이면 화가 나잖아요. 나를 1번으로 좋아한다더니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못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1번이 부부예요. 부부가 사랑 1번, 2번이 자녀, 세 번째가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한테 사랑을 공급받아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이 스파크가 생기거든요. 네. 그 힘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사랑이. 맞아. 그럼 자녀는 그걸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후에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됐을 때 부모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네. 그걸 제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원리하고 반대로 사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고 몸도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부부가 1번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빠를 가장으로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이다 여겨야 돼요. 물론 아직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제사장인 거죠. 곧 믿게 될 제사장. 그래서 안 믿지만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기고 존중해 주고 가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하게끔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바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제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돼요. 네. 요즘은 가족의 위기 상황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많거든요. 네. 애들이 이미 학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별거 아닌 걸로 싸우면 바로 그쪽 연결이 돼요. 최근에 왜 이렇게 부모님이 자꾸 싸우지? 우리 집도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난 엄마를 따라갈까? 아빠를 따라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를 생각하면 아빠를 가야 될 것 같고, 아빠는 어색한데? 친구를 생각하면 엄마를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막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막 싸워서, 야, 저 친구 참 불행하구나 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아, 우리 집에도 보니까 부모님이 싸우네? 그 내가 한번 왜 싸우나 들어봤더니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럼 아들이 내가 말려보자 하고 잠깐 하고 나갔고, 뭐 별 거 가지고 아닌 거 가지고 싸우시네요 하고 이렇게 말리려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아들을 째려보면서,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고, 너는 욕 모양 욕걸이냐? 막 갑자기 아들을 공격해요 두 분이. 애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A씨 하고 문 열고 나가버립니다. 그죠? 그럼 이 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저 PC방을 가거나 술, 담배가 있는 도로 가거나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보는 데서도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막 스킨십 주고받고 막 그러면 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우리 집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데도 저 정도 수익이라면 내가 안 보는 데서는 혼자 상상해보고 씨 웃으면서 비켜줄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하니까. 그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간 아이가 뭐 하겠어요? 책 보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기만 해도 아이를 자기 자리에 앉게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에게 매일 밤마다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건 하나님이 부여한 축복, 대단한 권리거든요. 네.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주는 거. 사실 이거는 더 좋은 거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내용을 아들이 듣잖아요. 네. 물론 이게 소리 내지 않고 민망하면 손만 올리고 기도해줘도 돼요. 그럼 애가 느끼거든요. 뭐 설마 저주하겠어요? 손 올리고. 분명히 느끼거든요. 아, 아빠가 나 잘 되라고 축복 기도해 주는구나 믿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내용을 다 듣거든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을 이 아들이 구현하게 해주시옵소서. 해보세요. 야, 그럼 아빠가 나를 이런 인물로 여기네. 야, 내가 커서 이사야 58장 12절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그런 사명을 주시길 소망하네. 내가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이 기쁨이 확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런 축복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정말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그러면 싸우긴 싸우신다면 자녀들 없는 데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일찍 재워놓고 싸우시든지, 아니면 밖에 두 분이 나와서 차 타고 한강 앞에 가서 신나게 싸우고 집에 들어갈 때는 화해해야 돼요. 화해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는 언제 싸우냐는 듯이 웃고 들어가야지
아이들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칭찬, 격려,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교육의 가장 기본이구나. 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두레학교나 미랄두레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시작할 때는 가정이 좀 행복하지 않아도 학교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가정이 7, 80% 영향을 주고 있구나. 아이들에게. 그럼 학교는 2, 30% 도움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해요. 혹시 우리 학교 못 오시더라도 2, 30%의 역할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라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 학교 오면 100% 된다. 기독대안학교 가면 100%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가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이 행복해지고 두 번째로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저는 학교는 아이들한테 삶의 목표, 비전을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가슴이 뜨겁게 해줘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학교,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저는 학교는 한자에 이미 뜻이 있다고 봐요. 네. 한자에 학교라고 하는 말 뜻에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학자가 배울 학자예요. 네. 학자는 바로 배움의 즐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충족돼서 오는 이 즐거움. 그래서 학교 가면 오늘 어떤 걸 배우게 될까? 어떤 걸 내가 몰랐던 이것을 알게 돼서 오는 희열이 느껴질까? 이 기대감으로 학교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런 기대감을 갖고는 학교 오는 애들이 없어요. 학교는 이미 친구 만나러 오거나 놀러 오는 거지 공부하러 학교 온다 이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네. 그죠? 너무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학교는 이런 배움의 즐거움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자가 학교 교자는요 나무 목에 사길 교자가 합쳐져서 학교 교자가 됐어요. 이 말은 나무 옆에서 사김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 옆에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면서 이 사김이 일어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배움의 즐거움은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게 하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100 견이 부려 일험 이렇게 체험할 때 험자를 써서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 중심으로 가야 아이들이 더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어질 거다. 그리고 선후배 간의 깊은 그런 만남, 선생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아이들은 학교 가는 즐거움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이 행복해지고 학교가 학교다워지면 위기 학생은 사라진다. 지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천 수만의 학생들 있지만 이유는 이 문제는 아이들 탓이 아니고 바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고 학교가 학교답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노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원형 그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학교는 학교다워지도록 삶의 목표와 비전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면 바로 아이들은 행복한 학교생활 할 거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